맞아. 그럼 얘 싸우고 싶은데 도자키에 분명히 싸우는 게 있을 텐데. 로건이 내가 이거랑 싸우는 거거든. 이걸 소환해 놓고 로건을 하면 싸울 수 있는 걸 텐데 미니맵 때문인가? 싸울 수가 없네. 오, 야, 니 옷 귀엽다. 나랑 싸울래? 또래비지만 좋은 경험치가 될 거야. 좋았어. 빽빽빽빽빽빽. 삼식 치료 중이네. 야, 삼식이 지켰다. 나 마스크를 쓰고 지켰다. 어떻게? 헐. 삼식이 봤어. 나 마스크 쓴 거. 아, 망했다. 이따 할 걸. 삼식이 봤는데? 나 마스크 쓴 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삼식이한테 이걸 키우는 듯이 보여주고. You have three Pokemon? Yes. 베일이 별로 안 좋은데. 베일이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싸우, 일단 죽이자. 아니야, 죽일 필요 없어. 아까 여기 에레브 있었는데, 에레브. 그리고 거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백 다시 하고. 삼식인 진짜 한 마리밖에 없네. 쟤 진짜. 나랑 똑같은 생각을 못 하는 거구나. 그리고 삼시가 그러면 안 돼. 삼시가 수고했다. 쟤 마하톱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그럼 제가 이때까지 멤버들이랑 그 이런 대결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모드 대결이든 뭐 콩콩님이랑은 다른 게임 뭐 개댐푸드든 여러 대결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하네, 삼식이가. 아,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올까요? 아, 나 졸린데 한숨만 자고 올까? 아, 괜찮을 것 같은데, 한숨 자고 와도. 졸린데. 한숨 자고 올까? 다이빙 어렵다. 한숨 자고 와도 될 것 같아. 아. 괜찮네, 삼식이. 1.8에는 여기 늪에 그 골덕들이 있었는데, 골덕이 안 보이네. 골덕들이 전혀 안 보여. 아, 이걸 워글로 빨리 진화시켜야지 내가 좀 빨리 갈텐데. 워글이 안 들어가 나갔다. 아, 근데 이거 여기서 쓰면 또 연꽃잎에 걸리면 내가 알기론 깨지는데. 연꽃잎에만 안 걸리길 바라야겠다. 어, 연꽃잎 무시하네? 아니네. 방금 전까지 무시해놓고 갑자기 무시 안 하면 나 어떡하라고. 방금 전까지 무시해놓고 나 갑자기 무시 안 하면 내가 이상해지잖아. 가자. 다시 이 스트림이다. 좋아, 좋아. 기소 본능 아니겠지? 다른, 일단 불 포켓몬을 잡으려면 다시 집 근처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거기에는 사바나도 있고 사막도 있거든요. 사바나랑 사막에서 불 포켓몬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꼬렛이지? 아, 나 뭐 빛나는 줄 알았네. 요즘 제가 대결 신청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다고요? 만만하게 보이나봐요. 아이고, 녹떴다. 제가 요즘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
괜찮아. 탐색이 이기면 알겠지. 탐색이 이기면 알 거야. 그런 거 같다. 부정할 수가 없어. 아니. 아니에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우리 방 채팅은 절대 그런 게 없어. 다 인정이야. 선의의 거짓말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아니에요. 에이.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피전투네. 싸우자고? 이거 포켓몬 순서 바꿔놔야겠다. 워거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워거를 아직 아니지. 수리동보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순서를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으니까. 피전투 여기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날라갔나?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서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아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겠다. 아 이거는 삼식이랑 하는 약간의 번외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삼식이랑 1대1 대결하는 번외편이고요. 진행하던 포켓몬 모드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식이랑 하는 약간의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겠다. 아 진짜 지나 못하네. 오늘 하는 거는 약간 포켓몬 모드 번외편. 야 너 나랑 싸울래? 아 레벨 4야? 포켓몬 옷 입은 애들이 많다. 아 포켓몬도 한 마리밖에 없어. 미안하다. 진짜. 잘못했다. 됐다. 호호호. 이쪽으로 도망가고. 아 이거 이제 포켓몬 더 잡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백. 삼식이가 근처에 없어야 돼. 삼식이가 근처에 없어야 돼. 삼식이가 있으면 안 돼. 삼식이 있으면 안 돼. 삼식이 있으면 안 된다. 내려가려니? 진화 할라나? 브레이크. 이거랑 바꿔야겠다. 진화 안 하네? 수리동물 레벨 몇에 진화하지? 나 바로 진화할 줄 알았는데? 스모 오류가 좀 있네요. 소리동보가 레벨 진화를 늦게 하나봐. 그러고 보니까 워글이 잡았을 때 레벨 막 53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럼 수리동보를 키우는 것보다는 다른 애들을 잡자. 수리동보를 키우는 것보다 다른 애들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에레키는 31일밖에 안 돼서 별로고. 50쯤에 진화하려나? 여기서 연무한방 발견하면 되는데. 연무한방 발견하면 게임 끝나. 저런 해변 쪽에 진짜 많은데. 레벨 높은 애들. 해변 쪽에 레벨 높은 애들이 좀 많거든. 자, 라돈. 야, 라돈 레벨 진짜 높아. 44, 40, 47. 일단은 47짜리를 잡도록 해볼게요. 잡으면 좋겠고. 브레이크 크루. 오 이거 쓰면 내 공격력 올라가는 거야? 아 상대방 거 올라가는구나. 이걸로 해가지고 저 아이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때려도 되겠지? 아 죽여버렸어. 아 내 거 죽었구나. 불안한데? 일단 야금야금이 좀 더 작았으니까 데미지가. 오케이 좋아. 하이퍼볼 보자. 이거 언제 뜬 거야? 1%? 좋아. 47, 46, 44. 아, 뭐야, 여기 어디야? 던져야겠다. 아, 삼식이한테 지키면 안 되는데, 진짜. 좋아. 야도랑 기술도 봐야겠다. 야도랑 기술이
물대포 40, 사슬묶기, 저 망했다. 평화주의자다. 망했다. 망했다. 평화주의자다. 망했다. 평화주의자다. 좋아. 평화주의자 걸렸다. 평화주의자 걸렸다. 포켓몬이면 좋은 거 잡고. 레벨업 하면 좀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 근데 레벨업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 맞다! 다이빙! 내던지기! 뚜꼬리가 앞에 있네? 연무왕 될 거야 너. 아 내던지기는 갖고 있는 도구에 따라 위기력이 달라진다고? 이거는 별로 아직. 다이빙! 다이빙은 못 배워? 이게 물 포켓몬이잖아. 어 됐다! 80! 그렇지. 저기요? 삼시가 킥 삼시가 킥 좀 삼시가 킥 좀 다 다이빙 바꿔. 렉 노려. 렉 노려. 다 바꿔. 뭐야 오류 걸렸네?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바로 못 들어가요. 조금만 기다려야 됩니다. 이럴 경우엔 좀 바로 못 들어가서. 이거 마크 원래 있는 오류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오래 걸리네요. 싱글 하나 만들까? 만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 됐다 들어갑니다. 다이빙 3개 배웠으면 좀 사기긴 한데. 아 다 배웠네? 난 모르는 일이다. 렉이 내가 걸린 건 아니야. 내가 일부러 유발한 건 아니야 렉을. 일부러 렉을 유발한 건 아니니까. 얘가 트레이너였지? 뭐야? 나 이상 렉 걸렸어. 킥킥. 야, 나 이상한 렉 걸렸다? 어떻게 나 지금 이상한 렉 걸렸는데? 나 싸울 수가 없어. 이거 일단 얘 넣어놔야겠다. 얘 일단은 잠깐만요. 센터에 좀 넣어놓을게요. 얘 센터에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 ESG 안 눌러지는 것 같아. 눌러봤는데. 아, 야, 저주받은 포켓몬 됐어. 아이, 내 볼. 마크를 아예 껐다 키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이건 서버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다가, 아, 이거 저주 받아서 넣어. 얘 저주 이어지는 거 아니겠지? 얘 저주 이어지면 안 되는데. 아, 얘 저주 이어지는 거 아니야? 뭐지? 저주만 안 이어지면 되겠다. 얘네 소환을 하는데 소환이 안 되거든? 잠깐만, 나 지금 엄청난 렉 걸린 것 같은데? 아, 여기 소환됐다. 어, 이제 소환되네. 얘는 얘도 소환되고. 삼식이한테 들키면 진짜 큰일 난다. 됐다. 내가 들켰냐? 전화 왔는데 삼식이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어 너 몇 마리 잡았냐? 나? 두 마리! 아 두 마리? 아까 봤지? 아 미안 세 마리. 어 너 세 마리. 야 어떻게 잡았어? 어? 어떻게 잡았어?
하이퍼볼이 줬잖아. 네가 볼 줬잖아. 마스터 볼 썼어? 어. 썼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것도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이퍼볼을 잡은 거야? 그렇지. 유태야, 너 최근에 포켓몬 모드 하지 않았니? 그럼 좀 알려줘. 어? 삼식아. 어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해. 끊었어요. 아, 너무했나? 아, 너무한가? 아, 너무했나? 아, 일단 걸어야겠다, 걸어야겠다, 걸어야겠다. 전화 좀 걸, 전화 걸자. 아, 삼식이 너무한 것 같아. 높은 레벨들이 나오는 곳을 알려줘야겠다. 너무한 것 같으니까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왜, 왜? 아니, 삼촌 장난이고, 어. 아, 내가 뭐, 여러 가지 알려주는 거는 뭐, 약간, 승부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어, 좀 어.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어. 높은 레벨의 포켓몬이 나오는 곳을 알려줄게. 어, 어, 뭔데, 뭔데? 어, 일단은, 사막. 어. 그리고, 익스트림. 어. 그리고, 메사. 어. 그리고, 사바나 쪽이 많이 나와. 사바나? 좋은 어. 애들은 그럼 어디서 나와? 좋은 애들은 붉은 사막 지역 메사에서 정말 많이 나와. 혹시 찾았니? 그래? 아니 나 메사 붉은 사막 지역 너 찾았어? 아니 뭐 찾았어? 어 그거 진짜 발견하기 힘들어. 아니 자꾸 채팅창에서 오. 그래 나도 메사 발견해서 봄만다 잡으라고 겁난다고. 근데 그 메사 잡 메사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거기 말로는 그냥 가가지고 바로 잡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 말로는 쉽지 말로는. 그니까 그니까. 야. 어. 그래서 너 지금 레벨 몇이야? 레벨? 어. 30, 40, 30. 뭐? 30, 40, 30. 아 그리고 스타팅을 물로 했던 이유는 어. 사막에 내가 높은 애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어. 근데 사막에 애들이 돌 아니면 불이거든? 어. 근데 레벨 차이가 20 이상이 나도. 그거 잡으려고 그래서 그 물 한 거야? 어. 그 장기전 바라보고? 어, 뭐 장기전이 아니라 그냥 초반부터 레벨을 빨리 업할 수 있으니까. 알았어. 일단 야, 끊어봐라. 지금 중요하니까 기다려. 너 뭐하고 있는데? 얘 뭐 하라본데? 얘 뭐지? 얘 뭐 하는 거지? 얘 뭐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끊어봐라고 할 정도면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뭐지? 뭐하는 거지? 궁금한데? 얘 뭐하는 걸까? 뭐하는 건데 잠깐 끊어봐라고 할 정도지? 여기서는 그렇게 높은 애들은 잘 안 나오는데. 깨비 들이죠? 소리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스폰이 잘 안 돼. 이게 내가 1.8 버전이랑 많이 다른 건가? 얘 되게 좋다 그랬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크 튕겼어. 야 나 저주 받았어 진짜로. 아 진짜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 되게 좋다 그랬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다 그랬는데. 30이 왔지, 싸울래? 아, 됐다! 저주 풀렸다, 저주 풀렸다! 좋아, 저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아, 그거 밤에만 나오는 걸 텐데. 아, 진짜 아깝다. 제가 알기론 불이랑 약간 고스트 타입이거든요? 하... 너무 아쉽네. 밤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밤에 여기 한번 들려야겠다. 풀이는 뭐 필요 없고. 볼인가 저거? 냄새 거구나. 고기 지급 상자에 있습니다. 오! 야 좋아. 아저씨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디자몽? 저 주세요. 이 자몽 아
못 뺐냐? 이거 포켓몬 게임 이것도 못 뺐나? 좋아. 오, 좋았어. 버터풀. 리자몽 빼고는 겁나 비슷한 것만 들고 다니시네. 이번엔 뭐야? 야, 누르기 되게 좋아. 아까 거 못 봤어. 안 보여갖고. 누르기 마비도 거네? 되게 좋다, 누르기.